기초 연기 훈련, 감정의 폭을 요리. Breaking is making.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장벽을 깨어버리고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 보자. 감정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는 이전까지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극단적 감정 훈련을 통해 감정의 폭을 넓히는 작업으로 달성할 수 있다. 감정의 폭이 넓어지면 그만큼 변신을 거듭할 수 있고, 또한 연기자로서의 카리스마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연기의 폭 역시도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껍질과 사회적 제약을 깨고 나와라. 그리하여 험난하지만 밝은 세상을 맞으라. 이것이 연기자의 자세이다. 즉, 자신을 벗고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한다. 연기하는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감정의 표현에 있어서는 99%가 아닌 계획에 의한 완전한 100%의 의미를 지녀야 한다. 이를 달성하는 방법은 몰입을 통한 감정 표현이다. 이는 상대방의 호흡과 외부 환경, 자신의 내적 환경에 대한 정확함이다. 작은 오차라도 느껴진다면 상당한 어색함을 느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와는 조금은 다른 얘기지만, 연기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급격한 감정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감정 변화의 방식을 연구하고, 인간 감정 표현의 종류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공부하자. 이때 대부분의 지망생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자신의 감정만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감정 호흡을 느끼고 상대를 해줘야 한다. 그리고 또 여러 감정들을 표현할 때 지망생들은 소리로 표현하려 애쓰기 때문에 들이마시는 감정의 호흡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치기 쉽다는 것이다. 물론, 감정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경우라면 상관은 없겠지만, 대부분이 이를 소홀히 다룬다. 즉, 목소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감정의 끝에 들어가는 호흡 역시도 매우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세밀한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자신은 늘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이 모든 과정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인식하고 있지 않을 뿐이다. 자신이 생활하는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그대로 작전을 세운다면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제일 잘 보이는 색깔, 즉 효과적인 감정 전달 방법을 세운다면 이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 무엇, 바로 최대 공약수의 감정을 표현하여 모든 이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만 있다면.